JDC 러브인 제주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고향 방문 기회가 제공되면서 제주 사회에 보다 건강하게 안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도내 봉사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다문화 인식 개선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깜퐁참 옹나리 씨의 친정집. 빛바랜 대문 기둥을 새로 칠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에 땀은 비 오듯 쏟아지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옹나리 집이어서 아주 보람찬 하루를 지내면서 노후된 우리 대문을 밴드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잡채와 배추 겉절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옹나리 씨 친정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주에서부터 재료를 챙겨갈 만큼 나리 씨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후원기도 합니다. 나는 남편이 너무 위독하니까 남편 여기 제주도에 있는 남편한테 갈까 봐 좋다 가자 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옥나리네 집에 먼 비행기를 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뭐또 부모님은 또 저렇게 하니까 또 짠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JDC 러브인 제주는 혈육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인 동시에 함께 동행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주 사회에 보다 건강하게 안착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 방문 여정에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마음속 울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하거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같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같이 십시일반 도움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2세들에 대한 것도 한번 사업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예. 제주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5,500여 명. 가정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대다수 경제적이나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 확산과 함께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